안녕하세요. 졸시군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졸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이제 9월이 왔습니다. 자, 9월이 오면은 먼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8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중순까지 이렇게 사랑초를 심는데요. 제가 이사 와가지고 햇빛이 좋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사랑초를 폭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올해 다시 사랑초를 이렇게 나눔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랑초, 이런 구근, 동영종, 구근들 지금 깨워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사랑초 구근 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하영종, 조금 심자마자 바로 꽃피는 하영종이 있는가 하면 겨울 동안 계속 겨울과 봄에 피어주는 동영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충 지금 시중에 나눔하고 있는 구근들은 동영종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근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사랑초 구근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심을 때 저는 화분 사이즈가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화분 사이즈가 큰 데다가 한 번에 끝내거나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런 구근들을 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구근을 심다 하더라도 싹이 나오고 물을 주고 그러면 이 구근들이 자꾸 바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처음 심을 때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화분을 이용해서 먼저 심어주시길 좋으시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고 꽃대가 살짝 좀 올라왔을 때, 그때 연탄가리로 해서 화분을 업시키는 방법으로 사랑초를 지금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근 식재할 때는 너무 큰 화분을 이용하지 말고 적당한 사이즈, 10호 안짝으로 이용해서 사랑초 구근을 심어주는 게 좋고요. 뭐 구근 얼마 몇개 정도 심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종대로 해서 그냥 하나분에 가득 다 심을 계획이에요. 뭐 따로 저 이거를 뭐 분양할 것도 아니고 나눔할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많아도 하나분에다가 풍성하게 키워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사랑초 흙은 그다지 그렇게 많은 영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처음 식재할 때는. 왜냐하면 사랑초 구근에는 영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양을 과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구근한테는 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사랑초 구근 처음 심을 때는 영양을 거의 다 빼고 그냥 일반 상토나 배양토로 이용해서 사랑초를 심어주신 게 좋습니다. 저는 잘자란 배양토로 이용했고요. 이제 사랑초 구근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근 안에가 다 영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데 집중할 건데, 화분 사이즈가 커서 흙량이 많거나 그러면 요 구근이 과습이 올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가을에 우리가 제라늄들 분갈이하고 남은 흙 있잖아요. 그것들도 잘 쳐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그냥 일반 사랑초 심어도 별 크게 탈은 없거든요. 그래서 재사용하셔도 된다. 다만 그 흙은 뿌리 내릴 때만 가능하고 두번 식재해 줄 생각으로 그렇게 재사용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흙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 정도 뜨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너무 꽉 차지 않게. 자, 이렇게. 자, 흙을 미리 다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흙을. 자, 이 정도, 이 정도. 네. 한 푼은 빡치지 않고 하면 이 정도. 숙제할 거고요. 그냥 푼은 한 1cm 정도. 오케이. 1cm 정도 붙이도록 하겠네. 푼은 너무 적으면 안 되죠. 이 정도. 조금만 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이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채워졌다면. 자, 많은 분들이 뿌리 쪽이 어느 쪽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사람초 심을 때는 뿌리 방향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싹이 난 사랑초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써서 쓰면 좋긴 한데, 저처럼 사랑초가 싹이 나지 않는 요런 일반 사랑초는요, 그냥 요렇게 간격 맞춰서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냥 눕혀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떨어졌네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흙으로 복토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탈탈탈 한 2cm, 2, 3cm 정도? 한 2cm 정도? 예. 상토으로 복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요거, 요렇게 위에 주시면 되고,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크리온이라는 상품이요. 저도 처음 해봐요, 이거는. 자, 이렇게 양쪽에 만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해서 편하게 이렇게 스쳐줘도 돼요. 그래서, 이제 물, 돌, 화살, 침충도, 예, 등도,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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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거 눈썹 보면 이렇게 넣었다, 침충한테, 그래가지고, 닫죠. 예, 닫아요. 자, 이러는 것도 그냥, 이대로, 실패하듯이 그냥 이대로 계산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보이는 저기 한 번 더, 살짝 크게 올라오면 다시 등판하기 위해서 분할이 되거든요. 지금은, 노상초를 깨우는 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토리 하이라는 포인트 부분이요. 손을 봐주고 위에 스포츠 것도 많이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포사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를 올려주고 안으로 그냥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싹을 낼 거예요. 자, 털털털 끝났어요. 여러분들 사랑초 구분 심기가 이렇게 쉬워요. 자, 이렇게 다 심어졌고요. 물은 그냥 심는 첫날 가득 주시면 좋으세요. 물은 네, 그냥 심은 날 그냥 가득 주시면 좋으세요. 구근이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구근이 좀 삐져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좀 안으로 좀 집어 넣어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물을 듬뿍 주세요. 첫날은 물을 듬뿍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너무 과습으로 주시면 안 되고 일단은 구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물이 그다지 없어도 싹은 내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물을 주시면서 사랑초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바깥에 내놓을 때 직광보다는 일단 그 실내에서 어느 정도 싹이 좀 나고 그럴 때 서서히 햇빛을 보여주시면 더 건강한 사랑초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장소가 넓어서 사랑초를 뭐 여러 개 넣고 키우면 좋겠지만 장소가 좁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 아니면 몇 종만 이렇게 키워보셔도 늦가을부터 해서 겨울 그리고 초봄까지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사랑초 이렇게 한번 심어보시기를 조시고가 추천드리겠습니다. 9월이 오면 제라늄들도 이제 하나 둘 이파리에 힘이 생기고 깨어나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라늄 가드닝에 관련해서 조시고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같이 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